경찰학과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를 새롭게 견인해 나갈 중심학과로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전인격적이고 전문적 자질을 갖춘 경찰 공무원 및 법조인 등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및 배출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처에 국립중앙경찰학교, 충북지방경찰청 등의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이며 경쟁력을 갖춘 인재 배출을 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경찰학과의 전공 영역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이버 범죄 대응 영역, 두 번째, 범죄 대응 영역, 세 번째, 치안 관리 영역, 그리고 네 번째, 위기 관리 영역과 다섯 번째, 행정 처리 영역이 있습니다. 해당 영역별로 컴퓨터 보안, 사이버 범죄 수사, 디지털 증거 수집 및 포렌식 수업이 있으며 기본 범죄 대응 파트 중 형법 총론, 강론, 그리고 형사소송법 및 범죄심리학을 수학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무도 수업, 탐정학 및 수사 면담 조사론 등 경찰학과에 아주 특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학과는 공무원 양성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 교정공무원 이외에도 법조인으로서 여러 가지 진로가 열려져 있고 사설 및 공공보안업체 등의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현재 경찰 공무원 및 7급 행정직 공무원 등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합격하는 희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형사법과 범죄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권위적인 자세를 내려놓으시고 사건에 대한 토론과 발표 위주의 수업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학교를 다니면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우들을 위해 양현재 경찰반과 공공인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선후배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학습 분위기 또한 좋은 편입니다. 우리 학과에는 검도, 축구, 토론 등 다양한 소모임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우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학생들 대다수가 경찰직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형사사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의 목표와 저희 학과의 목표가 같다면 저희 경찰학과에 지원하셔서 같이 목표를 이뤄 나갔으면 합니다. 화이팅!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서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형사 정의는 무엇인지, 어떻게 지능화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범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느끼면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전국의 건국대 경찰학과를 지망하는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꼭 보고 싶습니다. 파이팅!